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우유도 가져왔고 이제 만두. 만두 따뜻하게 꺼내서 드시라고 가져왔고. 꼭 오시면은 외로이에 말해주고 많이 먹고 아프지 마라 엄마 기다리듯이 기다려주고 엄마 같은 선생님이라.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의 대상으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다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가서 어르신들이 저희를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웃어주시는 그런 곳에서 정말 기쁘고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나눔 봉사의 회장 김순섭입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날 부식거리를 이제 어르신들한테 필요하신 부식거리를 시장을 봐서 이렇게 회원들하고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 독거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 뭐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부식거리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회원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왔을 때 사람 냄새가 난다 하고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실 때 그때가 굉장히 기쁘면서도 보람도 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저것 골고루 가져오니까 별로 경 힘든 것도 별로 하신 것 없고 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잡아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친구들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밖에서 나눔에 있어서 좀 부드럽고 선한 어떤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체가 되고 싶고